충청일보 강면의 이슈를 읽어보는 시간 5월 26일 소식입니다. 1면입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도 충청 대망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2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25일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집단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반 총장이 내년 대선에 도전할 경우 여권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3면입니다. 한밭대학교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롯데 인재개발원에서 2016 창업 아이디어 설계 캠프를 운영합니다. 4면입니다. 충북 제천에 건립 예정일 경찰청 연수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가 26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천시가 신청한 용도 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5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주 노인전문병원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4차 공모에서 민간 위탁 운영 대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이 빠르면 오는 30일 수탁 협약을 합니다. 6면입니다. LG화학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경영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LG화학은 자사 우창공장이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수여하는 1회 CM 에너지 경영 리더십 어워드에 에너지 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9면입니다. 서산 골드클래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합니다.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공사장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고공작업을 하고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5면입니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25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결의문을 채택해 충북도와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